저는 여기 숙소 오늘 퇴실하는 날이에요. 지금 한 9시 반? 그쯤 됐고 퇴실은 11시인데 또 오늘 짐 옮김이로 짐 옮겨야 돼서 10시 전까지 여기 앞에다가 짐을 놔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원피스 하얀 색깔 급하게 사왔거든요? 근데 되게 성가대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캐리어를 놨습니다. 그러면은 알아서 찾아가실 거예요. 지금 10시 반인데 캐리어 픽업했다고 연락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는 이런 상태입니다. 약간 흐릿한데 이따가 오후에 날이 갠다고 하긴 했어요. 옷 입고. 근데 여기 숙소가 정말 아쉬운 점이 많았던 숙소예요. 2%도 아니고 한 30% 정도 아쉬웠어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지야. 저는 이제 버스 타러 걸어갑니다. 근데 여기 말이 있습니다. 말이 당근을 먹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가고 싶은 식당까지 택시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택시가 안 잡혀요. 어쩔 수가 없이 버스를 타러 갑니다. 말 또 있음. 안녕. 갑자기 택시가 지나가서 택시를 탔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숙카사라는 브런치 집입니다. 메뉴는 에그 베네딕트, 프렌치 토스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음료, 커피랑 음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베이컨 에그 베네딕트예요. 그리고 이거는 메뉴 이름이 뭐더라? 더 멋있는 이름이었는데 아무튼 사과라떼예요. 사과도 있고 베이컨이랑 수라. 진짜 맛있겠다. 정말. 수라는 엄청 부드럽고 베이컨은 짭짤하고 사과는 상큼하고 약간 위에 올려진 소스가 살짝 달달한 것 같아요. 사과랑 우유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달달한 사과청이랑 우유 왔습니다. 근데 나갈 때 이걸 또 주셨어요. 할인.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저번에 제주도 왔을 때 못 가서 아쉬웠던 카페를 가보려고 합니다. 5분 전 온다. 버스 내렸습니다. 201번 버스가 되게 휙휙 지나가가지고 좀 정신을 똑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제가 가고 싶은 카페로 가겠습니다. 엄청 가깝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왜? 오늘 27일인데 여러분, 5월 휴무일 달력에 표시된 날은 피했는데 갑작스러운 휴무회였어요. 인스타 확인해보니까 오늘 쉬신대요. 그래서 다른 카페를 갈 것입니다. 다시 버스를 타러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카페 가기 전에 잠깐 들린 곳인데 창곰바위라는 곳이에요. 근데 저 멀리에 바닷가가 보이는데 물 색깔이 벌써부터 너무 예뻐요. 너무 좋아. 와, 진짜 그림 같다. 진짜 대박. 너무 예쁘다. 여기 이렇게 줄 서가지고 사진 찍거든요. 근데 여기 지형이 평탄하지가 않아가지고 삼각대로는 절대 못 찍어요. 그래서 뒤에 계신 분한테 찍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되게 잘 나왔어요. 좋아. 여기 이렇게 돌바닥이라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사진 잘 나와요. 사자다, 사자. 저는 걸어서 카페에 가고 있습니다. 꽃이랑 사진 찍으려고 왔습니다. 장미꽃 대박이에요. 수국, 여기 밑에는 수국. 커피 마시면서 좀만 쉬다가 장미에서 사진 찍으려고요. 아까 거기서 한 15분 정도 걸어온 것 같아요. 사진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요? 와, 진짜 꽃밭이다. 꽃밭 대박. 여러분, 저는 카페에서 진짜 1시간 넘게 사진을 찍었고요. 건졌는지 안 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100장 찍었으니까 한 장은 건졌겠죠? 그리고 이제 저 다음 숙소가 협재라 가지고 협재로 버스를 타고 갈 겁니다. 근데 협재 가는데 2시간이 넘게 걸려요. 잠시 후 도착! 201번 타고 버스 타는 걸 도착했는데 이제 202번을 타야 돼요. 5시 15분에 오나 봐요. 배고파요. 여러분, 저 해수욕장 도착했어요. 그리고 밥 먹으러 왔습니다. 그냥 해수욕장 근처에 아무 데나 들어왔어요. 해물라면 제가 맵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고추가 떠다니네요. 오늘 마라탕 엄청 먹고 싶었어요.
현재 마라탕 집이 없어요. 저는 펜션에서, 아니 펜션이래, 편의점에서 장을 봤거든요. 근데 계산하면서 든 생각이, 아, 이 근처에 마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편의점이 겁나 비쌌거든요. 그리고 이제 숙소 거의 다 와가요. 평대리는 완전 시골 느낌이라면 여기는 무슨 동남아 관광지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저기에 코코스 펜션, 저번에 왔었을 때 묵었던 곳인데 이번에도 예약했어요. 3일 후에 코코스 펜션 가고 오늘은 다른 펜션 예약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곱드락 하우스, 곱드락 펜션입니다. 여기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걸 어떻게 위에 올라가지 가지고? 큰일이다. 여러분, 맘만 먹으면은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고 계단을 올라왔고, 자, 곱드락 펜션입니다. 그냥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상 있고, TV도 있고, 솔직히 별로지요? 좋진 않아요. 여기가 리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엄청 망설였는데, 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협재에 예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취사가 안 되거나, 저도 이제 갬성 숙소를 예약하고 싶었는데 갬성 숙소들은 이미 다 나가고 아니면은 1박에 30만원, 40만원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는 5만원 정도 합니다, 1박에. 그래서 여기 있다가 코코스 펜션으로 가요. 제가 임박해서 잡다가 보니까 거기는 7박 연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여기서 3박 자고 코코스 펜션 가서 4박 자고 합니다. 어찌됐건 편의점에서 사온 것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물 2병, 계란 4구짜리, 비오트, 김치, 그리고 킬바사 소세지. 어이없는 게 스팸이 200g짜리가 5,500원인 거예요, 편의점에. 근데 이것도 5,500원인 거예요. 이건 몇 그램이야? 이것도 270g밖에 안 하네? 아무튼 이렇게 샀습니다. 또 진라면 샀고, 겁나 비싼 참치도 샀고, 이거 얼마였지? 2,700원인가? 3,600원인가? 끝! 여러분, 저는 업로드를 했습니다. 3분 전! 두두둥! 그래도 이 숙소는 와이파이는 아주 잘 터지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 좀 비몽사몽한데? 지금 12시 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슬슬 배가 고파져서 띵굴거리다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는 요렇고요. 여기 바로 숙소에서 보이는 여기에 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은 샌들을 신었고요. 가 봅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여기는 배롱정원이라는 곳이고, 저번에 못 왔었는데 이번에 와봤습니다. 여기 바깥에 이렇게 정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너무 좋아요. 아, 날이 좋아서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와, 너무 좋아. 흑돼지 에그인헬 나왔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벌써 약간 토마토 냄새랑
그 약간 멕시칸 같은 그런 냄새가 나요. 살사? 타코? 그런 냄새. 에그 인 헬을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어떻게 먹는 거지? 일단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오. 안에 흑돼지 에그 인 헬인데 뭐지? 고기가 들어있습니다. 치즈랑 이렇게. 맛있다. 칠리 핫도그 먹는 느낌이에요. 이 빵이 하나도 안 질기고 안에가 엄청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프린트도 좀 하고 업무 봐야 될 게 있어가지고 잠깐 제주공항에 왔습니다. 협재에서 제주공항 오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 버스 타서 머리가 너무 아파. 다시 협재로 갑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으지요? 여러분, 저는 다시 협재 수영장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술을 못 먹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쇼츠로 술 짧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너무 맥주 같은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이걸 사봤습니다. 뭔가 상큼해 보여요. 그리고 알콜도 2도더라고요. 상큼하다. 아, 그냥 레모네이드에 맥주 섞은 맛. 그래서 좀 덜 단 맛. 샌들 신고 나왔으니까 한번 담가봐야죠. 너무 맑아. 어, 차가워. 아~ 여러분, 저는 떡볶이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 2인분부터밖에 안 돼가지고 그냥 2인분 시켰어요. 만 원이에요. 모래 투성이. 국물 떡볶이. 엄청 묽다. 완전 국물 떡볶이다 진짜. 오, 맛있는데? 떡이 완전 말캉해. 저는 맵게 해달라고 했어. 근데 여기 테이블이 엄청 높아서 완전 먹방 테이블 느낌이에요. 아, 너무